고구마 삶아왔다니까. 김가야, 어? 어디 갔나? 야, 김가야, 고구마 삶아왔다는데 왜 대답을 안 해? 야, 김가야, 어? 야! 요 근래 몸이 안 좋다고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습니다. 이게 화근이었어. 이건 내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이었어요. 뭐요? 아니, 송 씨가 죽은 걸로 하고 송 씨가 죽은 김씨 역할을 하겠다고요? 죽은 게김 씨가 아니라 내가 죽은 걸로 하면은 이 보험금을 탈수 있단 말이야. 그건 나라에서 벌 받는 짓 아니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해? 내가 김씨 죽은 거 보고 느낀 게 많아서 그래. 우리도 이 친구랑 다 똑같아. 우리 언제 죽어도 그냥 살다 죽었나 보다 이런다고.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손자 손녀 그건 어떻게 해? 우리 손녀 다빈이 지 엄마 바람나서 지 아빠한테도 버림받고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아이야. 그리고 이씨 할머니 딸내미 죽고 사위 세장가 간다고 자식 새끼들 다 맡겨놓고 3년 넘게 돌아보지도 않잖아. 우리가 잘못되면은 그 자식들 기댈 데도 없는데 이 돈이라도 물려줘야 걔네들 사람답게 살거 아니야. 근데 사람들이 속을까? 김씨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. 응? 봐봐. 자, 요새 이 친구가 말이야 머리까지 빠져갖고 나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. 봐봐. 똑같으지? 어? 에이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경찰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걸 속겠어? 아유, 그게 인후보증이라고 있대. 인후 보증? 아는 사람들 몇몇이서 이 친구가 지병으로 앓다가 죽었다고 신고를 하면 저절로 사망 신고가 된대. 결국 우리는 세상을 속이기로 결심했죠.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선생님이 찾아온 겁니다. 서울에서 손님 내려왔어. 어떻게? 가만있어. 여기서 잘못하면 다 두통난다고. 서울에서 누가 내려왔건 금방 올라갈 사람들이니까 그동안만 이 비밀을 지키자고. 알았지? 대답해. 이렇게 된 겁니다. 저 이제 감옥에 가야 되나요? 저희도 감옥 가야 하나요? 안 돼요! 다미나, 나가 있어. 할아버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? 다미나. 할머니도 감옥 가? 아니야. 미안하다.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하다.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. 예. 인후 보증으로 시신을 처리했다면
죽은 사람이